Sylvie takes after him. Sylvie 녀석도 제 아들 녀석을 닮았지요. The grandmother continued affectionately after a minute's pause.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정다감하게 말을 계속합니다. There ain't a foot of ground she don't know her way over. 문법이 딱 맞지는 않아. She doesn't 그런 건데 그렇고 말을 좀 잘라서 쓰고 그러죠. A foot of the ground.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없다는 거죠. 그녀가 길을 모를 뭐냐면 속속들이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And the wild creatures. 그리고 이 야생 동물들이 count her. count는 consider.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녀를 Sylvie를 one of themselves. 자기 자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길 정도랍니다. Squirrels. She will tame. tame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죠. She will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로 보시면 되겠죠. 길을 들여서 to come and feed right out of her hands 와가지고 바로 먹습니다. Out of her hands 그녀의 손에서 그러니까 손에다 모이를 이렇게 놔두면 그거를 먹을 정도로 두려움이 없이 동물들이 친연성을 느끼면서 올 거라는 겁니다. And all sorts of birds 그리고 다람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새들도 길을 들여서 바로 손에서 받아먹게 할수 있을 정도지요. Last winter, she got the jaybirds. 지난 겨울에 제이버드를 뭐 하도록 했냐 하면은 bending here 하도록 했다는 거죠. 제이버드는 어치새고 benji는 lounge, love, L-O-A-F. 그러니까 빈둥거리다, 어슬렁거리다, 이거 주변에 어정거리다 이런 뜻이고요. 어치새가 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했지요. 맴돌다는 거죠. I believe she'd scanted herself of her own meals to have plenty to throw out amongst them. 진짜 그럴 것 같은데, I believe는 정말이지 이런 의미겠죠. She'd는 she would have scante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인 거죠. 그 뒷부분이 뭐냐면 if I hadn't kept watch, 내가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실비는 스캔트는 줄이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음식을 줄였을 겁니다. 뭐 하려고? 던져줄 것. 그 amongst them이니까 이 제이버즈 그 어치새들한테 던져줄 충분한 plenty는 plenty meal, food나 뭐 이런 거겠죠. 충분한 음식을 확보하려고 자기 자신의 밥에서 덜어냈을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안 먹고서는 많이 줬을 거라는 거죠.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Anything but crows. Anything but은 뭐뭐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이런 말이죠. 까마귀 말고는 어떤 것이라도 I tell her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만 I'm willing to help support. 나는 기꺼이 도와줄 생각이랍니다.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서포트는 돕다 지지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까마귀 말고 다른 건다 괜찮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안 돼. 이런 거죠. 그렇지만 though then 아들이죠. then he 아들 그 녀석은 had a tamed one. one은 여기서는 까마귀입니다. 길들여진 까마귀를 한 마리 갖고 있었죠. one of them. 까마귀들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that did seem to have reason. same as folks. 사람하고 마찬가지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까마귀 한 마리를 길들여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니 그런 거는 몰라도 자기는 지금 까마귀는 싫다는 말입니다. It was round here a good spell after he went away. It는 이 길들여진 그 앞에 있는 a tamed one. 길들여진 까마귀겠고요. 길들여진 까마귀가 round here 이 근처에 있었죠. A good spell 하면은 꽤 오랫동안입니다. spell은 여기서 기간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가 떠나고 난 이후로도 그러니까 길들여가지고 여기 있다 보니까 아들 내미는 지금 떠나고 없는데도 꽤 오랫동안 주변에서 있었다는 말이 되겠고요. Then and his father. They didn't hitch. 떠난 내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Then하고 그 아빠는 they 이렇게 이제 나열해 놓고 그냥 they로 또 봤습니다. 그들 Then하고 아빠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죠. Hitch하면은 마음에 맞다 화합하다 사이좋게 지내다는 말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다오. But he never held up his head again.
애 아빠죠. 애 아빠는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After Dan had dared him and gone off. 댄이 아버지한테 대든 거예요. 대들고는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냈다오. Guests did not notice this hint of family sorrows. 정말 닫아뒀던 입이 막 갑자기 열려가지고 온갖 얘기가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지금 공감하면서 듣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The Guest는요. 이 젊은이는. 예, 이런 힌트, 암시, 가족의 슬픔이 지금 집안 내력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싸우고 떠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아버지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죽었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그 패밀리 서러웠을 텐데,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목하지를 못합니다. 게스트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력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In his eager interest in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것에 열렬한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가족의 슬픔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였습니다. So Sylvie knows all about birds. 다시 exclaimed.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실비가 새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는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As he looked round at the little girl, 그 작은 소녀를 돌아보면서, who sat very demure but increasingly sleepy in the moonlight. 지금 어린 소녀인데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Very demure. 그리고 점차로 졸려요. 이 달빛 속에서. 그런 채로 앉아 있는 이 작은 소녀를 돌아보았습니다. I'm making a collection of birds myself. 내 자신이 새를 모으고 있답니다. I've been at it. 그래 왔지요. Edit 하면은 뭐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Ever since I was a boy, 내가 소년이었을 때 이래로 쭉 그것에 몰두해 왔지요. Mrs. Tilly smiled. 틸리 여사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를 띱니다. There are two or three very rare ones I've been hunting for these 5 years. 이 5년 동안 내가 쫓고 있는 두세 새 아주 드문 새들이 있답니다.